오늘 오피셜 시톡 좀 특집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하반기 이제 오늘로 이제 상반기 끝나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악재를 좀 딛고 일어날 수 있을지 우리 증시에 대한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도 네, 함께해 주셨는데 네, 감사드리고 네. 자 일단은 뭐 오늘 시장 상황도 뭐 썩 좋지 않고요. 네. 뭐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들쭉날쭉에 또 금리도 계속해서 지금 빠르게 올라가는 분위기고 뭐 외국인들의 아무래도 뭐 수급이 좋을 리가 없는 지금 상황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도 좀 대외 변수에 그렇게 네. 많이 흔들리고 있는지 또 지금 보면 전문가들이 늘 바닥인지 또 아니면 안정적으로 가는 것인지 추가 하락이 이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지난주 있었던 급락세가 좀 언더슈팅이었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지금은 3,400선 회복을 위한 좀 진통 과정, 단기 기술적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추세 반전,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서는 그림을 그리기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2,300선대에서 머물러 있는 흐름들이 더 내려가기 위한 흐름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시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급락 과정을 보면은 수급과 심리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불안감들이 있고 수급적으로도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남아있지만 2,300선을 이탈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좀 높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우리 증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폭락, 급락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유독 우리 증시 좀 많이 좀 심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과거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급락 장세에서 회복했던 사례들은 좀 어떤 측면을 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반대 매매가 급격히 나왔을 때의 흐름들을 보면은 네. 단기 매매, 반대 매매, 그리고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개인 매물 출회 이후에 반등 시도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정도였고요. 좀 제가 이번 주 초반만 하더라도 아,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네. 저희가 봤었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락바텀은 2,360에서 2,420선 정도였는데 그 선을 일단은 회복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뭐 최근 어제 오늘 좀 밀리곤 있지만 증시 흐름들이 빠르게 락바텀 국면에서의 회복 시도가 있었다는 점들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좀 문제는 거래대금입니다. 네. 거래대금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힘이 실리기 좀 어렵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괴리율이 크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점 대비 반등 시도가 10에서 15%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고객 예탁금도 많이 줄어든 네.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 증시보다는 이제 서학이나 중학을 타야 되나 이런 또 생각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네.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상황이 우리만의 잘못은 아니고 대외적인 것들이 큰데 네. 그래도 하락장의 주요 원인 그래도 또 우리 팀장님이 보시는 어떤 또 다른 어떤 변수들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지난주 급락 과정을 보면은 글로벌 증시는 좀 반등을 하거나 좀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 좀 안정적인 모습이었는데 반해서 코스피만 유독 급락을 했었죠. 그런 이유들을 뭐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환율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대만 증시가 2%대 하락을 했는데 한국은 5% 넘게 코스닥은 10% 넘게 하락한다에는 국내 수급 변수가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 월요일 수요일을 보면은 반대 매매, 개인 투자자들의 디레버리징 매물이 출회되는 게 예정된 상황에서 외국인 선물이 그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거든요. 네. 외국인 선물 투자자들이 장 시작과 함께 2천 계약을 매도하면서 장중 내내 선물 매도를 통해서 개인 매물 출회, 개인 반대 매매, 거기에다가 금융투자 쪽의 프로그램 매도까지 가세하면서 장중 낙폭이 커졌던 데 반해서 재밌는 것은 오후장 들어서 월요일에는 20일 날에는 8천 계약을 매도하다가 1000 계약 이하로 네. 그리고 수요일에는 6000 계약 이상 매도하다가 1000 계약 이하로 거의 다 환매수를 하면서 끝냈거든요. 이처럼 굉장히 순 선물 수급으로 국내 수급을 좌지우지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다는 점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럽고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준 부분은 맞지만 이게 펀더멘탈이라든지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수급과 반대 매매 그리고 디레버리징의 영향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를 적극 적극적으로 하려는 외국인 선물 매매가 좀 힘을 보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지금 시장에서 뿐만이 아니긴 한데 그 신흥 증시에서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이 빠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 있긴 하지만요. 이 셀코리아의 이런 지속성은 하반기에도 나타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뭐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네.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수급을 돌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물가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그 다음에 올 것은 경기나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 하더라도 환율 변화에 민감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조금 회복되거나 안정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지속성, 외국인이 아 이제는 한국 시장을 꾸준히 사야겠구나라고 말할 정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다만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도 매물 충격, 매도 충격은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급락하기보다는 좀 반등 시도하고 펀더멘탈 괴리를 좁히는 과정에 플러스 알파 동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특집 타이틀로 하반기 악재를 딛고 일어날까인데요. 네. 여기까지 딱 듣기에는 내년 1분기? 그러면 하반기 기대하기 좀 어렵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이 어려운 장소에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하락장 속에서도 외국인들 또 이제 기관들도 뭐 추세적인 어떤 매수 움직임 또 사실도 아닌 것 같고 네. 어떤 그 외국인과 큰 손들에 주목하는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기관은 최근 급락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샀습니다. 네. 금융투자 쪽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형주,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동차, IT가전, 인터넷 같은 업종들을 좀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시클리컬,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에너지 철강, 건설, 비철금속을 매도했다라고 보신다면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은 좀 대형주 매수를 하는 가운데 좀 낙폭과대, 경기 민감, 성장주 쪽에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외국인도 공통적으로 산 업종을 보면 자동차하고 제약바이오 업종, 반도체 업종이 있습니다. 이 또한 낙폭과대,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업종들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반면에 은행, 운송, 인터넷, 철강, IT 하드웨어 같이 외국인이 매도하는 업종들을 보면은 최근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2차전지, 그리고 운송, 그리고 철강은 가격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는 오를 것 같긴 한데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상승폭이 제한적이라면 그리고 최근 여러 곳에서 금리 인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 순매수에 반도체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왜 삼성전자 그렇게 내놓은 거지? 일단은 뭐 하나의 기업이긴 하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경기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대표적으로 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좀 매도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들 계속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요? 뭐 일단은 지금 가격대에서 뭐 분할 매수하신다면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근데 네. 만약에 여기서 뭐 한 3개월, 6개월 투자를 하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밴드를 좀 넓게, 좀 기간을 길게 하셔서 좀 분할 매수하신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네. 이미 주식이 많으신 분들, 특히 주식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지금 매도 실익은 별로 없다. 오히려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매매 전략을 고려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장기라고 하면 한 내년 뭐 이상 봐야 되겠죠? 장기라고 네. 한다면 저는 2, 3년 정도 사이클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24년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언제 그때 걱정을 했지라는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이 좀 더 남아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적인 조금은 지키는 투자 전략을 통해서 좀 현금 비중을 받는 과정에서 좀 확보하신다면 다음 사이클에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한시톡톡 오프닝 시작하면서 오프닝 멘트로 그런 얘기 좀 나눴었는데요. 지금 이제 지난해 이제 각 기업들 경영평가 이제 나온 네. 거 보면서 삼성전자 뭐 부동 1위였고 그다음으로 이제 현대차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모빌리티 시장은 글쎄요. 하반기는 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지 좀 궁금해집니다. 뭐 일단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그림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반도체 수급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해결되는 완화되는 모습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 해외 언론들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국내 완성차, 전기차 시장에서의 MS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최근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을 수 있다. 환율 효과 들어온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자동차 관련된 섹터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경기가 불안할 땐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업종은 자동차가 대표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자동차에 또 한동안 또 위기는 부품 공급난 때문이었는데 네. 그런 부분은 하반기에 좀 해소가 되는 전망입니까? 어떻습니까? 해소가 된다라기보다는 네. 지금보다는 좀 덜해질 수 있다. 근데 완전히 해소되는 시점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에 그렇죠.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전기차 MS가 국내 기업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점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수가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또 얼마 전에 제가 이슈를 다루기도 했는데 네. 지금 우리 자동차 산업에 가장 또 사실 위기감을 주고 있는 중국의 그 자동차 네. 산업, 특히 전기차 쪽이 급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자동차 산업에는 어떻게 좀 이게 뭐 호재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중국 전기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다고 해서 한국 기업의 위협이 될까라는 부분으로 좀 지켜봐야겠죠. 그 이유는 핸드폰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워낙 거대한 시장이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성장을 빠르게 한다면은 글로벌 1위가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한국 기업의 위협이 될 가능성,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MS 마켓 시어를 잠식하면서 중국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기업이 타겟을 하는 것은 유럽과 미국 쪽이고 앞으로 동남아시아 쪽이라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중국 내에서의 중국 본토에서의 성장이 한국 기업의 위협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임원 간축도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분위기는 자동차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뭐 일단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네. 수밖에 없겠죠. 지금 글로벌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MS가 올라가고 경쟁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경기가 좋아졌을 때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실적이 혼자서 나 홀로 상승을 할 거야라고 보기는 그렇죠.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되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좀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뭐 따라가는 전략이라든지 뭐 네. 적극적인 투자 전략보다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하반기 중에는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그 낙폭 과대 그 밸류 매력 높은 그 종목 업종들에 대한 어떤 매력들 말씀해 주셨었는데 거기에 성장주도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지금 미증시에도 보니까 기존의 성장주를 가치주로 다시 재편성되는 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정말 성장주의 성장의 시간이 돌아올 수 있을지. 네. 일단은 몇몇 기업들은 좀 봐야 되는데 2차전지 쪽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의심을 네, 하지 않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불안해지면은 어차피 글로벌 경기와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뭐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최근에는 국내 변수는 조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르면서 빅스템 네. 얘기가 나오면서 네. 금리가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미국 증시를 본다 하더라도 미국 채권 금리를 본다 하더라도 급등 이후에는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이후에 그 채권 금리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면 단기만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추세 반전 그리고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까지 따라올지는 올해 하반기 내년을 지나면서 조금 더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은 아무래도 앞서 전기차 얘기하면서 좀 나왔지만 네. IT 인터넷 쪽은 좀 어떻습니까? IT 인터넷 쪽들은 최근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성장이 꺾였다라기보다는 기대했던 성장성이 최근에는 그에 못 미칠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과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금리 상승과 그냥 성장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채권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정되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 여러 번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증명해왔듯이 앞으로의 실적 시즌을 몇 분기 지나면서 성장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한번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지금 연준에서는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이 점점 이제 수위를 높여가고 네. 있는 분위기인데 뭐 경기 침체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정도까지 느낌이 네. 옵니다. 그럼 이제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 이렇게 강하게 빨리 가면 성장주들은 아마 추가 하락
주식에 대한 염두는 둬야 되나요? 뭐 일단은 채권 금리는 올해 연준에서 올해 안에 3.4% 점도표를 제시했는데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선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면 지금 10년물, 2년물 채권 금리가 더 급등을 했어야 되겠죠. 오히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면서 금리 상승세는 좀 진정이 됐는데 여기서 또 문제는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의 폭보다는 금리 인상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제적 파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 상황들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미국 연준에서도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을 1.7로 제시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잠재 성장률 하회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기준금리는 더 올린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파가 하반기, 4분기에는 조금씩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 물가에 대한 포인트가 맞춰졌다면 이제 하반기, 연말,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경기에 대한 사이클, 거기에 대한 걱정, 경착륙이냐, 침체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가시성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시장은 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챙겨야 될 분들, 게임주 그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인데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났었단 말이죠, 지금 상황은. 어떻게 좀 앞으로 좀 대응해야 될까요? 신작 게임이 예정돼 있는 업체들도 신작 게임이 나와서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죠. 시장이 좋을 때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나오면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거고 어느 정도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죠. 그런데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고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는 심리가 들어와 있는 국면에서는 보통은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이게 될까? 이 정도까지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검증의 시간을 거치거든요. 그러다가 기대감에 반등을 했다가도 검증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미스하게 되면 또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갖기보다는 반등 시 조금씩 정리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 신작 게임이 나온 뒤에 실적이 얼만큼 뒷받침되는지가 관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뭐 신작 흥행했다고 해도 뭐 주가 반영은 너무 일시적이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하반기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 가장 지금 큰 두려움으로 올 게 경기인 것 같습니다. 최대 악재를 어떻게 좀 우리는 잡고 거기에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하반기에는 통화정책 이슈보다는 펀더멘털 이슈, 매크로 이슈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경기 경착륙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는 열어놓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좀 선반영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수 레벨을 여기서 뭐 500포인트, 700포인트 낮게 본다라기보다는 전저점이 깨지는 시점까지는 열어놓고 보자.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저가 매수하기 위해서 조금은 현금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반기에 좀 걱정스러운 것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들어오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2360, 2420에 대한 바텀 라인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투자 전략이 어느 정도 좀 잡히고 있다 보는데 그러면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우리가 주린이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려운 얘기 말고. 7월, 8월 달 중에는 좀 낙폭을 줄이려는 반등하려는 워낙 급락한 데 따른 되돌아가려는 흐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2600선 중반대 정도까지는 좀 열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때를 노리고 막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냐. 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큰 트렌드, 매크로 환경, 펀더멘탈 환경들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그 구간이니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좀 현금 비중을 어떻게 확보할까? 또는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어떻게 늘려갈까를 고민하실 때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쯤, 늦어도 2023년 상반기 중에는 좀 이번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보수적인 그리고 방어적인 생존하기 위한 전략들을 펼쳐나가시는 가운데 그런 전략을 펼쳐나가는 이유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를 활용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좀 기다리시되 반등 시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그 다음 사이클에서 역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현금력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초에 증권사들 그 예상이 좀 많이 빗나가서 어려운 시간을 모두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참고하셔서 반등의 기회 때 꼭 기회를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 대신 증권 리서치 센터 이경민 투자전략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